서울 마포 쉼터에 머물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월 약 35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지만 매달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라고 할머니의 가족이 진술했습니다.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는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길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매월 약 350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손 씨는 조 씨 부부에게 본인 명의 통장 두 개를 건넸습니다. 각각 2천만 원, 1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. 조 씨가 손 소장에 돈을 건네면서 내가 이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. 자꾸 압수수색하니까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조 씨가 통장을 본 뒤 손 씨에게 어머니의 돈이 어디 쓰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자 손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습니다. 조 씨가 3일 다시 손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로부터 4일 뒤 손 씨는 자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당시 손 씨는 윤미향 의원이 지금 정 의원 사태로 인해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. 윤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여론의 중심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